사장님 올해 연세가 한 여든 되십니까? 일은 일아홉. 일흔아홉이에요. 여든 곧 이제 내년이면 일흔이네요. 사장님 인생 거의 이제 다 사셨잖아요. 그래요. 예, 이건 뭐 내가 뭐 일찍 가시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너무 문제가 해봤자 소용도 없어. 네? 말로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놓은 나라들을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말아먹고 우리 40대 노빠 그래서 얘네들이 문빠들이 나라 말아먹고 60대 50대 운동권 꼴통들이 나라 말아먹었어요. 그래요. 맞아, 진짜 그래요. 어르신들 이렇게 놓은 어르신들 보고 꼰대라고 그러고 어른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요.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사장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저 그랜저 보고 댕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하철 타고 댕기면은 꼰대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지하철 적자 본다고 개지랄 병들 하니까 이 새끼 운동권 새끼들이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 적자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적자 보는 줄 알아요? 노조. 근데 어른들이 공짜로 무임승차 하니까 적자 본다고 그런 개소리들 하는데 어른들 별로 안 타요. 그랬고 그게 더러워서 우리 아빠도 차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괜히 어른들이 이 나라 이렇게 세웠어요. 청춘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사우디에다 갖다 바치고 간호원 그리고 저기 뭐야 월남 예? 그리고 진짜 난내 생각이 내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삼성욕 때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좌빨 새끼를 싹다 쓸어버린 내 소원이에요, 지금.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지금. 근데 월세도 밀리고 국민보험도 밀렸어요, 걔. 앞으로 대통령 그만두면 그냥 큰일 예, 났다는 거. 맞아. 이 사람 이민 가야 돼, 진짜. 태국으로 이민. 자기 딸 사는 곳 태국으로 이민 가야 돼, 진짜. 태국인가, 그 나라가? 그래, 예. 앞서 갈게 이제. 감사합니다.